네, 계속해서 3과 교과서 파고들기 시작하겠습니다. 필요한 내용 반드시 필기하시고요. 수업 전후에 카톡해서 보내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한 문장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뭔가 제안하는, 같이 뭐뭐 할 것을 제안하는 제목이죠. 같이 뭐뭐 하자라는 표현할 때 뭐가 가능하다? Let 같은 게 가능하죠. Let나 또는 또 뭐가 있습니까? Let나 또는 Why don't we 같은 표현이죠. Why don't we? Why don't we 동사 원형이죠. 뭐뭐 하는 게 어떻겠니? 뭐 Let 동사 원형. 이라든지 Shall we 같은 표현. Shall we 동사 원형. Shall we? 자,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 뭐, 이야기하다라는 표현이 많지만, 뭐뭐에 대해 이야기하다 할때 특화된 게 바로 talk about이죠. talk about. Why don't we talk about upcycling? Well, let's talk about upcycling. Shall we talk about upcycling? 그 다음에 뭐, how about, what about은 동사의 형태 조심해야죠. How about, what about, talking about 해야 되죠, 얘들은. How about talking about upcycling? 중에서 여기는 let's 썼죠. Let's talk about upcycling. Let's talk about upcycling. 오케이, 우리 뭐뭐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선생님, 아, 뭐 동아리를 맡고 있는 선생님과 뭐 Hello Club Members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는 바와 같이 이거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이거 통째로 잘 알아두시고요. 올해 무엇은 환경의 날은 뭐를 위한 날이다? 업사이클링을 위한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as you know, so as you know. Okay. This year's 썼네요. This year 한동안 썼네요. This year's Environment Day. This year's Environment Day is for 하겠죠. Is about upcycling. 오케이, 뭐뭐에 대한 about 썼네요. 오케이, this is 올해의 전 apostrophe s 써서 뭐뭐의 했네요. 올해의 environment day is about upcycling. 오케이, 그래서 환경의 날 다룰 주제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뭐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것인가라든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죠. 뭐 이외에도 뭐 어떻게 하면은 수질 오염을 막을 것인가. environment day에 다룰 주제가 많은데 그 중에 특히 올해는 뭐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라고 미스터 브라우니 선생님이 얘기한 거죠. As you know, this year's Environment Day is about upcycling. 오케이. 그래서 요 표현 통째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거 정도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고요. 뭐이 ing가 뭐 동명사라는 건잘 알고고요. 뭐 하는 것에 대하여 뭐 전치사 뒤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에 ing 붙여서 명사 만들었으면 동명사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그날의 각 그룹의 이벤트 아이디어에 대해 저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아,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거 이과의 주요 문법이 벌써 나와 있는 주요 문장이죠. 주요 문장. 이과의 주요 문법이 들어있는. 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원한다. 무엇을 그날의 각 그룹의 이벤트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렇습니까? 아, 잘못, 선생님 잘못 썼네요. 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부 다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요. 우리가부터 시작해서 대해. 우리가 그날의 각 그룹의 이벤트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누가 뭐 하는 것을 A가 이것의 의미를 뭐뭐의 의미라는 표현 어떻게 합니까? 뭐뭐의 의미, 뭐뭐의 의미. meaning of 어떤 것 이렇게 쓰죠. meaning of 어떤 것을 understand 해주기를 이해한다. 아니, 원한다. 그래서 before we talk about이죠. before we talk about 무엇을 each group's event idea 되겠죠. event idea. before we talk about each group's event idea. 그다음에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를 원한다. I want you for that days까지 갔고요. Before we talk about each group's event idea for that day, I want you to
I want to understand. Okay, the meaning of upcycling. Okay.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게 다룰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언제 일이지만 이거 미래에 할 일이지만 결코 여기다가 will을 넣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냐? 시간의 부사절이라 했습니다. 시간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무슨 시제가 현재 시제가 뭐를 대신한다?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 이런 얘기했습니다. Before we will talk about 하면 절대로 안 돼요. Before we talk about 이와 같이 이렇게 현재 시제로 여러분 현재 시제로 미래 일을 표현합니다. Each groups, 뭐 each 뒤에 단수 명사 소유격 원거죠. 이거 복수형 아닌 거 아시죠? 뭐뭐의란 뜻이죠. 각 그룹의 event idea for that day. 뭐 that day가 가리키는 게 뭐다? that day가 가리키는 건 뭐다? 생각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주요 문법. I want you to understand. 저는 원한다. 누가 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을. The meaning of upcycling. upcycling. 미스터 브라운이 원하는 게 뭐다? upcycling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학생들에게 주지시켜 주겠다. 정확하게 이해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업사이클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뭐 있니? 뭐 Can anyone explain? 하면 되겠네요. Can anyone explain what the upcycling? 하면 upcycling. Can anyone explain? 그래서 여기에 any는 not이나 물음표인데 지금 물음표니까 어떤 경우다? 정상인 경우죠. 정상인 경우. 그래서 질문에 any가 사용되면 yes란 대답을 원하는 거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죠. 권유하는 질문이 아닌 거죠. Can anyone explain upcycling? 오케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뭐 이제 environment day에 뭔가 이벤트 각 지금 이제 클럽이었죠. 어떤 클럽 어떤 동아리였습니다. 아무래도 환경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클럽인 것 같고 거기에 지도 선생님이 미스터 브라운인데 미스터 브라운이 뭐 엔바이러먼트 데이에 대해서 엔바이러먼트 데이에 어떤 이벤트 뭐를 주제로 이벤트 업사이클링을 주제로 어떤 이벤트를 와 이벤트 아이디어를 이제 이렇게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업사이클링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먼저 이제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얘기하자 했으니까 뭐였습니까? Let's talk about 뭐 제안하는 표현 Let's talk about upcycling 였고요. Hello club members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As you know This year's Environment Day 올해의 Environment이죠 Environment Day is about upcycling. Upcycling 동명사 써야죠. 이런 이상한 거 말고요. 알다시피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 As you know, this year's environment day is 올해의 환경의 날은 뭐에 대한 것이다. Upcycling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뭐 each group's event idea for that day를 뭐 하기 전에 그래서 before 여쭤보면 하기 전에 before we talk about each group's event idea for that day 그날을 위한 each group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talk about 하기 전에 I want you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upcycling. 뭐 that day는 앞에서 나왔던 environment day 대신 왔죠. environment day. environment day를 위한 each group's idea에 대해서 talk about 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진짜 궁금해서 묻고 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can anyone explain upcycling? upcycling은 explain 해줄 수 있는 누구라도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이 수미가 뭐 업사이클링이라는 단어가 업그레이드와 재활용의 합성어다. 합친 말이다. 그래서 Yes, the word upcycling 이렇게 하겠죠. The word upcycling is a combination. 그렇죠. Combination 피자 이것저것 섞은 거죠. Combination. 동사형은 합치다라는 combine도 알아둬야죠. 합치다, combine, 동사, combination, 명사, combination of, 동사 of 쓰겠죠. combination of, upgrade and recycling. 그러니까 그래서 the word upcycling is a combination of. is a combination of upgrade. upgrade의 U를 떼었고, 그 다음에 recycling의 cycling에서 upcycling이 된 거죠. The word upcycling is a combination of upgrade and recycle. 그러니까 단순하게 재활용을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더 좋게 재활용하는 거. upgrade해서 recycling 하는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한다라는 느낌이 우리가 딱 오죠. 그냥 단순히 재활용하는 게 아니고 좀 좋게 업그레이드해서 재활용하는 게 업사이클링이다. 그다음에 뭐 에릭이 뭐뭐와 마찬가지로 업사이클링 이즈 자 뭐뭐에 좋다 이롭다 할때 비굿 앳입니까 비굿 폼입니까 뭐 이런 얘기 하겠죠. 뭐뭐와 똑같이 뭐뭐와 똑같이라는 표현 like 썼죠. like of recycling upcycling is good for the environment 됐습니까? 비교하는 표현 뭐뭐처럼이라는 뜻이죠. 반대말 뭐뭐와는 달리라는 표현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종종 얘기했죠. unlike죠. like 싫어하다는 기억나시죠? 싫어하다는 뭐였다? dislike였죠. 뭐뭐와는 달리 unlike 뭐뭐처럼 like recycling upcycling is good for be good for 뭐뭐에 이롭다 the environment에 이롭다. 수미는 의미 combination of upgrade and recycling 했고 그 다음에 에릭은 뭐와의 비교다? 저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을 비교해서 둘다 공통점이 있는데 good for the environment 하다는 거 얘기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뭐 할때 여러분들이 업사이클을 할때 when you upcycle겠죠. when you upcycle 여러분은 새롭고 더 나은 뭔가를 이거 어순주의 해야 되겠네요. 어순주의 할수 있습니다. 요거를 something을 사용했으면 어순주의 해야 되겠죠. 오케이, 만든다. 그 다음에 뭐그 A를 만든다. B로 A를 만든다 할까요? B로 A를 만든다라는 표현.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A로 B를 만든다. make A 뭐뭐 기억하셔야죠. So when you upcycle 여러분들이 업사이클 할때 마찬가지 여기 절대로 will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뭐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언제 여러분들이 업사이클 할때 거기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마라. when you upcycle 그래서 여러분들 만듭니다. you make 무엇을 새롭고 더 나은 뭔가를 new and better things, something 안 썼네요. 어순주의할 필요 없네요. 만약에 something을 썼으면 something new and better 할 뻔했는데 something new and better 할 뻔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something이 아니니까 new and better things. 그 다음에 재료를 밝힐 때 재료를 밝힐 때 쓰는 전치사 뭐? from이었죠. from all things죠. 오케이. 그래서 when you upcycle, you make new and better things. 그러니까 업그레이드의 의미죠. 업그레이드의 의미. new and better. 새롭고 더 나은 것. when you upcycle. 그다음에 뭐로부터 뭘 만드는 거? old things로부터 from old things로부터 new things를 만드는 거. new 그러니까 new가 뭐 old things로 new things를 만드는 게뭐 리사이클이라고 볼수 있고 better 한 것을 만드는 것이 업그레이드라고 볼수 있겠네. 이게 better가 업그레이드의 의미를 담고 있네요.
이제 브라운 씨가 설명을 듣고, 좋아요. 이제는 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 행사를 위한 각 그룹의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뭐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 뭐뭐에 대하여 얘기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오케이. 뭐, 얘기하겠죠. Good now. 뭐뭐 해보겠다. Let's talk about, 뭐뭐 해봅시다. Let's talk about each group's idea, each group's ideas. 하겠죠. Idea. Each group's idea for that day, for the event. 인사. Environment Day에 어떤 each group, 예, 지금 동아리가, 각 동아리들이 어떤 뭔가를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마찬가지, let's 동사 원형 써서 제안하는 표현, 아까 전에 바꿀 수 있는 거 다양한 거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pay의 그룹부터, 뭐, let's start with, 읽었으면 되겠네요. Let's start with pay's group. 되겠죠. pay의 그룹부터, start with, 뭐뭐부터 시작하다라는 표현이죠. Let's start with pay's group.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면요. 그래서 뭐 수미가 의미를 얘기하죠. Explain upcycling 했더니 the word upcycling is a combination of upgrade. 뭐 내용 파악이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Upgrade and recycling. 에릭이 덧붙여 설명합니다. Recycling과 마찬가지로 like recycling, upcycling is good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좋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에릭이 계속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when you upcycle, 여기에 주어 다음에 동사 형태가 와야죠. 동사 형태 아니겠죠. will upcycle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할 때는 as도 된다 해서 둘다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쓸수 있다 했습니다. As you upcycle, when you upcycle, you make new and better things from old things. From 뒤에 재료를 나타낼 수 있다 했죠. Old things로부터 new and better things를 make 하는 일을 하는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해보자 라는 표현 나오네요. 오케이. 좋아요. 잘 설명했어요. Now Let's talk about each groups. Each 뒤에 단수 명사 와야죠. Each 뒤에 단수 명사. Idea for the event. Event를 위한 each group's idea에 대해서 talk about 해보자. 뭐 이거 말고 쓸수 있는 거 많이 아까 얘기했습니다. Shall we talk about? Why don't we talk about? How about talking about? What about talking about? 같은 표현들이 있었죠. 오케이. 그런 것들, 뭐, 교재 보면, 뭐, 특별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다 설명하고 있는 내용 안에 들어가는 거네요. 네. 뭐, 여기, 알죠? 수업 전과 후에 찍어서 보내주는 거, 필기한 것까지 합쳐서, 나중에 두 번째 보낼 때, 필기한 것들, 이런 거 찍어서 보내는 거꼭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뭐, 카톡 전혀 안 오고 있어요.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될것 같네요. 그럼 계속해서 다음 파트. 뭐 우리 그룹은 트래션 쇼를 하고 싶다. 뭐 our group want to 뭐 쇼를 하다. 뭐 have a show, hold a show, throw a show. 뭐 파티를 열다. Have a party, throw a party, hold a party 이런 표현들. 오케이. 그래서 my group이 뭐 한다? want 한다. 뭐 하는 것을 to hold, to have. to hold 썼네요. to have a treasure show. 그래서 my group wants to hold. 뭐 hold a show. 뭐 어떤 행사를 열다라는 표현. 뭐 파티를 기준으로 암기해 놓으면 좋은데요. hold a party, throw a party, have a party 이런 표현들이 많이 쓰입니다. 여기에는 이 hold, throw를 throw. 그다음에 have. 요즘에 여기는 hold를 썼네요. 여기서 이제 treasure이라는 단어가 이제 생소한 단어인 거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페이가 마이 그룹 원츠 자기의 그룹을 단수 취급한다는 거. It wants to hold a treasure show. 트레션에 대한 설명 이어질 겁니다. 오케이. 또 컴비네이션이란 단어 나오겠죠? Treasure is a combination of 전치사 of. Treasure is a combination of trashy and fashion. 그래서 트레션. 뭐 여기에 쉬도 들어있죠. 트레션. 패션. 그래서 뭔가 이제 재활용해서 옷을 만든다는 느낌이 페이의 그룹에 강한 뭐 벌써 냄새가 팍팍 나죠. 오케이, 우리는 이용할 것이다. We will use trash 하면 되겠네요. 뭐 별거 없죠. We will use trash. 그다음에 옷을 만들기 위하여 이거 why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to 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죠. To make clothes, 뭐, clothing. 클로즈 썼네요. We will use trash. 오케이. 이거 뭐 앞에 나왔던 A를 B로 할까요? B로 A를 만들다라는 표현으로 하면 We will make clothes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만들 거야. We will make 무엇을? Clothes를 뭐로부터? From trash하고 같은 표현이죠. We will make clothes from trash. 해내고, we will use trash. 우리 trash 이용할 거야. 뭐 하기 위해, 뭐 하려고. 뭐, 이 대답 듣고 싶다. Why will you use trash? 뭐, for what 할 수도 있고요. For what will you use trash? 뭘 위해서? 뭐 때문에? 왜? 너희들은 trash를 이용할 것이니. 여기에 in order 쓸수 있다라는 거, 또는 so as 같은 거쓸수 있다라는 거꼭 알아줘. In order to make clothes, so as to make clothes. 이런 표현들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른 학생들이 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을 원한다. 자, 우리가 원하죠? 무엇을? A가 뭐뭐하? 이것을 이거의 주요 문법이 want, a, to, do 사용하겠죠. 이 쇼를 통하여 전치사 뭐 t로 시작하는 뭔가를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we want other students겠죠. we want other students. 여기에 뭐더 같은 거 쓰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특정한 다른 학생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다른 학생들, 특정이 아니죠. 정 아니기 때문에 더를 쓰면 안 된다. We want other students to 그 다음에 뭐뭐에 대한 관심을 갖다. 뭐 have an interest 이런 거 쓰겠죠. to를 써서 to have interest, to become interested 썼네요. to become interested 다음에 그러면 전치사 in이겠죠. in upcycling 뭐뭐를 통하여 through this show, through the show 썼죠. We want 아주 중요한 구조가 있습니다. We want other students 원한다. 다른 학생들이 to become interested in upcycling. upcycling에 관심 갖게 되기를. 그 다음에 뭐뭐를 통하여 through the show. through the trashion show 해야 되겠죠. through the trashion. 누구네 그룹이에요? 누구네. 페인의 그룹이죠. 페인의. 그럼 네오파 가면 페인의 그룹은 트래션 쇼를 하고 싶은데 야 트래션이 뭐니? 트래쉬와 패션의 합성어야? 벌써 왜 그런 이름 지었는데 냄새가 난다. 저 트래쉬 사용할 거야. 뭐 하려고? To make clothes 하려고. 그리고 이렇게 한 의도는 학생들이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become interested in 해지길 원한다라는 의도였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Okay. Treasure show will be interesting 하겠죠. Treasure show will sounds good fun. 뭐 하면 되겠네요. Sounds like 썼어요. Like 쓰면 명사 와야 되겠죠. Sounds like fun. Fun도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됩니다. 이거 재미. 오케이. Okay. 그 다음에 뭐 What about your group, Eric?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What about your group, Eric? Treasure show sounds like fun. 어떨 것 같, 뭐, 명사 같이 들린다. Sounds fun 해도 되는데요. Sounds, 뭐, 요거 대신 쓸수 있는 거, 뭐, 재미있는 이라는 의미가 오면 되니까, 뭐, interesting이라든지. Fun이 형용사로 재미있는 거니까. 아, funny는 안 됩니다. funny는 뭐, 웃긴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 없고, 이상하고요. 야, 너무 막, 하찮고 우습게 들려, 이런 거 아니니까.
어, 트레저 쇼 sounds like fun, sounds fun, sounds interesting. 뭐, interested는 안 된다는 거. What about your group? 그래서 페이의 그룹 얘기 들어봤고, 이제 다음에 에릭네 그룹의 얘기가 이어질 거라는 게 냄새가 나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해보자라는 표현이죠. 누구부터 시작해보자. 그래서 let's 뭐 start. let's 뒤에 동사원이죠. let's start with 페이스 그룹, 페이네 그룹부터 시작해보자. 그래서 뭐 my group wants to hold a treasure show. 그래서 이거 쓰는 동사 뭐였다? 아까 얘기했죠. hold랑 have a party, hold a party, throw a party. 뭐 던지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했어요. 오케이, 이런 거다 주고요. 그다음에 뭐와 treasure이란 단어에 대해서 읽은 거. treasure is a combination of trashy and fashion. trashy와 fashion의 combination이다. 오케이, 그래서 뭐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죠. We will use trash. 우리가 사용할 거다 했으니까 we will use trashy. 뭐 하려고? To make clothes. 둘다 옷이란 뜻이죠. We will use trash to make clothes.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 우리가 뭐뭐 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합니다. We want other students가 to want A to do, to 뒤에 동사명, to become interested in upcycling through the show. 그 쇼를 통하여라는 수고. through the show. We want other students to become interested.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뭐, 뭐 물어봤냐? 전치사 뭐뭐 나오죠. 아, 참 이건 잘못했네요. 여기가 아니고 번지수가 잘못됐네요. 넌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 가야지. 오케이. 그래서 we make 뭐? we make clothes. we make clothes. 우리가 옷을 만든다. 아, 참, will use 했으니까 여기도 will make. 뭐 여기서 줄였을까? will make clothes from trash 하고 같은 표현. 옷을 뭐부터 from trash로부터 만들 거다. 그래서 뭐 어떨 것 같이 들린다. A treasure show sounds like 뒤에 명사. 얘는 형용사도 되고 명사도 된다. 여기 like fun 대신에 fun도 되고 sounds fun, interesting도 된다는 거 얘기했죠. 그리고 뭐 누구는 어때? How about what about your group? 에릭이죠. 에릭 네는 뭘 할지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지겠네요. 페인의 그룹은 트래셔 쇼를 할 거라는 거 내용 쭉 정리해 두시고요. 오케이, 그럼 계속 이어지는 거. 우리 그룹은 악기를 만들 계획이다. 뭐뭐 할 계획이다. 뭐, be going to, 뭐, be planning to do라든지 have a plan to do. 그다음에 뭐 이거 또 뭐가 나오냐? 악기를 만든다. 뭐로? be로 A를 만들다라는 표현에다가 뭐뭐 할 계획이다라는 표현이 들어있죠. B로 A를 만들다, A를 만든다, B로라는 표현 또 사용되죠. 그래서 our group이라는 표현 나오겠죠. My group 했네. My group is planning to 인가요? Is planning, is going to make, is going to make 썼네요. 뭐 이렇게 쓰면 무난하죠. My group is going to make instruments, musical instruments. 뭐로 from old things 또 나왔죠. from old things. 오케이. 그래서 계획 말하기 중에서 가장 제일 먼저 배웠던 be going to make A from B. B를 사용해서 A를 만든다. instrument 이과에서 새롭게 나왔던 단어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는 드럼 만들 것이다. 오래된 플라스틱 양동이로 또 이제 뭐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은 우리는 사용할 것이다. 무엇을 사용할 것이다? 오래된 플라스틱 양동이들을 사용할 것이다. 뭐 하기 위하여 드럼을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써도 똑같은 표현이죠. 일단 여기에는 표현은 We will make drums. We will make drums. 그다음에 뭐로 from old plastic bucket 하면 되겠죠. We will make drums. 뭐 make A from B 또 나왔습니다. A를 만든다. From B 재료 B를 사용하여 We will make drums from old plastic bucket. 뭐 이거를 형태를 바꾸면 목적어를 주어로 드럼이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드럼이 만들어질 거예요. Drums will be made 뭐로부터? From old plastic buckets 그다음에 by us 조동사 있는 수동태 Drums will be made from old plastic buckets bias 뭐 수동태 이과 주요 문법이니까 각 문장들의 능동태, 수동태 변환 쭉 알아둬야 되겠죠. 오케이. 뭐 악기가 만들어질 계획이다. Musical instrument is going to be made 해야 되겠죠. 뭐 얘를 are 써야 되죠. 뭐 여기 암만 길어봤자 they 바꾸면 they 그것들이 만들어질 계획이다. They are going to be made. Be going to 뭐뭐 할 계획이다. Drums, musical instruments, musical instruments are going to be made from old things by my group. 뭐 이런 얘기 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낡은 플라스틱 버킷으로 못 만들고 드럼 만들 거고 낡은 상자 고무줄은 물론 뭐 만들 거다? 기타를 만들 거다. We will also make 하면 되겠죠. We'll also make a guitar. 기타는 하나만 만들 거인 모양이네요. We'll also make a guitar. 뭐뭐를 사용하여 from 또 쓰죠. From old boxes and 뭐였어요? 고무줄 러버 밴드였죠. 러버 밴드. We'll also make a guitar. Also make a guitar from old boxes and rubber bands. 이것도 또 수동태 바꾸면 a guitar will also be made a guitar will also 그러니까 선생님 말로 해도 넌 적어라 선생님 왜 여러 번 얘기하겠냐 선생님 안 적으면 안 적는 또라이 같은 놈들이 있더라고 a guitar will also be made from old boxes and rubber bands by us 오케이, 동영상 강의 좋은 게 뭔데? 쓸 시간 없으면 일시 정지해서 써. A guitar will also be made from old boxes and rubber bands by us. 이게 뭔지 알면 다 봐야지. 오케이. 계속해서 이제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미니 콘서트에서 악기도 연주할 거예요. 오케이, 악기. We are going to play. We plan to 썼네요. We plan to play the instrument.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서 in a mini concert. We plan to. We are going to play 해도 되고. We plan to play 해도 되고. We are going to play. We are planning to play. We plan to play the instrument. 여기 더 instrument는 뭐랑 뭐가 있었다? 드럼. 뭐로 만든 드럼? Old plastic bucket으로 만든 드럼과 그 다음에 박스와 러버밴드로 만든 기타 같은 게 있겠죠. 이 미니 콘서트에서 에릭이었습니다. 에릭의 계획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면 이제 선생님의 평가가 나오겠죠. 오케이, thank you, 에릭. 그랬죠? Thank you, 에릭. 그 다음에 this time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Now 했네요. Now 뭐뭐 하겠습니다. Let's hear from Smith Group 되겠죠. Eric, now let's hear from Smith Group. Okay. 어디까지 왔나? 어디 지나간대? 하고요. Okay. 일단 이거 봐야죠.
이제 what about your group 에릭했고요. My group is going to make 동사 원형과에서 be going to 뒤에 뭐 있습니까? 근데 plan이 가능하죠. My group is planning to make musical. 이거 막 형용사 영화야죠. 형용사의 명사 말고요. 형용사의 뮤지컬 인스트루먼츠. 그다음에 make A from B from all things죠. My group is going to make musical instruments from all things. 업사이클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이걸 사용해서. 오케이. 그다음에 뭐 특별한 드럼. 그러니까 선생님 여러분들 보면 뭐 악기 앞에 무조건 더라고 착각하는 친구들 있는데 이건 악기를 연주하다 표현일 때에 대한 얘기예요. Play the drums. 드럼 친다. 뭐 기타 친다 이런 표현할 때 더를 써야지. 무조건 아뭐 악기네 이거 골라야 되겠다. 이제 하면 틀린다. Make drums from old plastic buckets. 오케이, 드럼을 플라스틱 버킷으로 만들 거다. 그 다음에 we'll also make a guitar였죠. We'll also make a guitar. From old boxes and rubber bands. 낡은 상자와 고무줄로 만들고 뭐를 뭘로 만든다. 미니 콘서트에서 연주할 계획이다. We are going to 해도 되는데 plan 썼습니다. We plan to, plan want처럼 식물을 써놨냐? plant가 아니고 plan이죠. We 아또 자꾸 써 완전 버릇이다. We plan to play the instrument in a mini 콘서트에서 연주할 계획이다. 오케이 그다음에 Thank you, Eric. Now 누구로부터 들어보자. Let's hear. Let's 뒤에 동사 원형이죠. Let's hear from 수민의 그룹한테 그 얘기 한번 들어보자. 이렇습니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오케이.